작업자가 커다란 타이어를 굴려 가지고 오더니 기계에 끼워 넣었는데요. 끝이 날카로운 톱니바퀴 같은 것이 돌면서 타이어 안에서 뭔가를 뽑아냅니다. 자세히 보니 철사 뭉치입니다. 타이어를 만드는 재료 중 약 20% 정도가 철심인데요. 재활용을 위해선 분리를 해줘야 합니다. 타이어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가장 안쪽에 여기. 이쪽이요? 여기. 50kg이나 되는 무거운 타이어에서 철심을 빼는 것은 상당한 힘과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중대형만 사용합니다. 소형은 사용 안 합니다. 고무질이 좋기 때문에. 아, 고무질이요? 예, 예. 아무래도 큰 대형 짐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좋은 짐을 고무를 갖고 해야만. 굵은 철심을 뺀 후엔 재활용을 위한 본격적인 타이어의 가공 작업이 시작됩니다. 1차, 2차는 파쇄 기계야. 네. 3차, 4차, 5차 기계는 분쇄로 들어가요. 40mm부터 해서 1mm, 네. 2mm, 네. 3mm, 네. 5, 7mm 이렇게 다섯 가지. 철심을 100% 제거, 순수한 고무 조각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작업 과정이 훨씬 오래 걸리고 까다롭지만 폐 타이어를 굳이 다섯 가지나 드는 다양한 크기로 가공하는 이유는 크기에 따라 사용처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생산되는 것이 가장 고운 형태의 폐 타이어 가루입니다. 일본이라고 아스팔트에 쓰는데 납품하고 있어요. 크기에 따라 사용처가 다른데 미분은 아스팔트용으로, 1mm는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으로 사용되고 3mm는 체육관 바닥 포장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5mm는 골프 연습장 퍼팅 매트로, 7mm는 주로 놀이터 바닥재로 사용됩니다. 한편 공장 밖에선 집게차가 대형 트럭에 분주히 무언가를 싣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재활용 원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정체가 뭘까요? 분철. 분철. 네, 마지막에 타야 속에서 나오는 건데. 네. 수거해가 제철 공장으로 들어가겠죠. 아... 이거는 보니까 한 개도 없어요. 폐 타이어는 양질의 고무와 철로 이루어져 재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연간 35만 톤, 해마다 200만 개 이상씩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재활용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돈이 되는 보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이곳에 폐타이어와 폐유리를 사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유리병을 곱게 분쇄한 유리가루가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곳에선 폐타이어와 폐유리가루를 넣어 아스팔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재료들이 들어가 아스팔트의 내구성을 올려주는 첨가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워낙 이제 폐기물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볼제 대용으로 사용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최초로 우리 회사에서 시작해 보니까. 폐유리는 아스팔트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 중 가장 작은 골재 대용으로 사용하는데 기존 사용하던 재료와 비교해도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아주 간단한 건데 생각을 못한 거죠. 이걸. 자연 골재를 사용할 경우 가격도 높을 뿐더러 자원 고갈 문제도 있어 폐 자원의 활용은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엔 폐타이어의 분말을 작업할 차례. 폐타이어는
아스팔트의 탄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정확한 양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무게 측정과 다시 한번 골고루 재료를 섞어주기 위해 기계 속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 하얀색 가루는 뭘까요?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 가루입니다. 플라스틱 가루요? 예예. 예. 이거 두 개를 그 배합하는 거야? 페타이온. 예예. 두 개 배합해서 혼합해서 예. 잘 섞어서 들어가는. 첨가제 아스콘 첨가제로 들어가는. 폴리에틸렌은 아스팔트 재료 간의 결합력을 높여주고 강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폐타이어와 함께 들어가 아스팔트의 수명을 늘려줍니다. 드디어 아스팔트 제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아스팔트는 온도가 떨어지거나 굳으면 사용할 수 없어 도로 포장 당일 아침에 제작됩니다. 시뻘건 불길 속에 아스팔트 제작에 필요한 골재들을 모두 넣고 혼합하는 과정입니다. 첨골재가 들어가면은 혼합이 안 돼요. 골재 온도를 좀 높여줘야 혼합을 수 있어요. 골재 온도는 200도 이상 가열하고 있습니다. 200도 이상. 마지막엔 준비했던 폐타이어 첨가제를 넣어 함께 혼합해줍니다. 드디어 완성된 아스팔트가 트럭 위로 떨어집니다. 아스팔트 포장 작업 시 가장 중요한 것이 온도 유지이기 때문에 제작이 끝나면 바로 기계에서 트럭에 적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스팔트는 제작이 끝나는 순간부터 속도가 생명인데요. 트럭에 실린 아스팔트엔 온기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방수포를 덮어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2차로 트럭 덮개를 씌우는데 트럭 뚜껑에도 고무를 달아 열이 밖으로 새지 않게 해주고 나서야 이동을 시작합니다. 공장에서 20분 거리 작업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바닥에 아스팔트를 쏟아붓는데 아직도 연기가 날 정도로 뜨거운 상태입니다. 작업자가 서둘러 온도 체크부터 합니다. 160도 이상입니다. 온도가 140도 이상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지금 저쪽 보시면 다짐을 하고 있는데 다짐 자체가 안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재와 골재끼리 이제 물려주면서 잡아줘야 되는데 이 역할을 못해주기 때문에 금방 포토에 생기거나 금방 탈영돼가지고 현장에 화재가 생깁니다. 오늘은 손상된 바닥을 부분 수리하는 작업으로 온도가 식기 전 스키로더라는 장비를 이용해 빠르게 아스팔트를 바닥에 뿌리고 롤러가 달린 자동차로 바닥을 닫아주면 도로 포장 작업이 끝이 납니다. 자원이지만 실제로 현장에 사용하게 되면 그 뭐 환경 친화적으로 또 바뀌게 되는 그런 네.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많은 부품을 느끼게 됩니다.